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기에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에는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이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탁 투 워치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탁 투 워치에서 Chip Talk from the Intel and Applied Material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SOXL 이두 종목에 관련해서 비중이 들어가 있어 인텔은 이미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AMAT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루 전 영상에서 바로 올려드렸었습니다. AMAT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 요청 영상 중 하나인 ACTC 프로테라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전기차 충전소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차징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탁 투 워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p will also be in the spotlight next week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게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은 인텔과 AMAT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인텔과 AMAT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4월 6일 아이스레이크 서버 칩 4월 6일에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AMAT 같은 경우는 인베스터 데이에서 투자 설명회를 지금 동일한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2분기에는 아무래도 서버 관련해서 아마 대량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칩에 관련된 쇼테이지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서 공장들이 이제 타격을 입었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들이 셧다운되는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서 백악관에서 4월 12일인가요? 4월 12일 백악관에서 차량용 반도체 해결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 해결 문제를 위해서 백악관 반도체 공급난 논의 위에 삼성을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관계자들을 초대를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당하는 4월 12일 뭔가 얘기가 되고 나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지금 반도체와 전기차에 지금 이제 올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거의 보이고요. 참고로 다음 주 이번 주죠. 어닝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은 카니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니발 4월 7일에 지금 어닝 스포트라이트 발표일이 되어 있고요. 징크솔라 태양광 관련해서 4월 9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GBX LNN은 4월 6일 발표. 그 다음 CAG LEVI 종목은 4월 8일 발표인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종목은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로 지금 카니발과 징크솔라 아무래도 매수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카니발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크루즈 운행 선사이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타격이 큰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운송사업이라든지 운행을 계속 조금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타격이 덜하지만 크루즈선은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지금 현재 해외여행 허가를 했고요. 해외여행 후 미국 내 자국으로 들어오더라도 한국처럼 이주 격리가 아닌 바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고, 3에서 5일 정도 후에 코로나 검사만 받아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해외여행 공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지금 백신 보급에 따른 어느 정도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해당 그 룰을 좀 바꿨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는 해외여행 공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신이 조금 더 보급화되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CCL 카니발에 관련해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니발 올해 대규모 적자가 터지겠지만 결국은 이 보복 소비라고 하나요? 보복 소비에 따른 이제 여행자들이 엄청 많아질 테고 항공이라든지 이런 크루즈선 갑자기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된다면 코로나 전까지는 회복을 하거나 코로나 직전 단계까지 40불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조만 부탁드리고요. 투자나 매수나 매도 의견은 아니고요. 추가로 이제 ACTC 프로테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발표를 하면서 5만 대의 경유 차량과 미 전역 스쿨버스의 최소 20%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에 가격 인하 유도하고 전기차 충전소 2030년까지 50만 곳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테라에 있다고 보고요. 프로테라 주주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프로테라는 프로테라 파월드, 프로테라 트랜싯, 프로테라 에너지 관련해서 3개의 분야가 있고 이 ZX5라는 일렉트릭 버스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테라 관련해서 지금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멤버십 회원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주말 동안 이제 좀더 분석을 한 후에 영상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ZX5 일렉트릭 버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라 매니징 차징 인프라 스트럭처를 또 만듭니다. 충전소 관련해서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프로테라가 이제 단순히 전기 버스만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충전소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 사업입니다. 배터리를 지금 프로테라에서 공급을 하고 지금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사를 3월 18일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 기사를 보면 프로테라 투 서플라이 배터리 포 라이트닝 이 모터스 해서 일렉트리컬 밴을 만드는 업체죠. 라이트닝 이 모터스 보면은 홈페이지입니다. DHL 디벨로퍼 라이트닝 비클 인 NYC에서 주로 이런 DHL에 사용되는 밴들을 파는 거고요. 이 기사에서 보면은 프로테라가 배터리를 서플라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라 자체가 자체 배터리를 생산한다기보다는 배터리를 받아와서 프로테라의 배터리 스토리지 기술력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프로테라 배터리 주주분들이라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터리 테크놀로지 한번 홈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테라 배터리를 이제 뭐 LG 화학이든 공급을 받아서 이 프로테라 자체에서 만든 배터리 모듈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고요. 프로테라 배터리의 장점은 밑에 보시면은 한 개의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다른 배터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식으로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프로테라까지 지금 보았고요. 전기차 충전소,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차징. 제가 원래 바이든 인프라 발표 전에 차지 포인트와 블링크 차징 둘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를 하였다가 다시 팔았었는데요. 어느 시점인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주 하락으로 계속 하락이 나왔다가 여기 보시면은 윗꼬리를 세 번을 달았습니다. 계속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3일 동안 윗꼬리를 세번 달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두 번은 이제 마이너 하락 시가 대비 종가가 하락 나오진 않고 좀더 상승을 하였고 이 3월 29일에는 시가 대비 종가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제가 매수를 하였다가 매도를 하였는데 이 바이든 인프라 부양책 발표일이 3월 31일이었죠. 그 전날 상승이 크게 나왔고 이 당일날 또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는데 바이든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50만 대 생산 늘린다고 했으니
또한 번의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요. 이때 당연히 모두가 아는 얘기라서 뉴스에 파라라라는 이제 주식의 격언처럼 저는 이 미리 샀다가 팔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정책의 호재는 뉴스에 파라라가 아니라 뉴스에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의 호재는 결국엔 이 기업의 실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적의 뒷받침은 결국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 북미에서 1위 충전소 1위 기업으로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블링크 차징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블링크 차징 기술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 이번에 저점 대비 5일간 상승률이 48%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블링크 차징 이번에 저점 대비 5일간의 상승률이 18% 정도에 달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차지 포인트와 다르게 하락률이 그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책 관련주는 이제 아무래도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 주식의 격언보다는 죄송합니다. 뉴스에 팔으라는 주식의 격언보다는 뉴스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여서 계속 들고 가는 전략으로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인텔과 AMAT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다음 주 스탁투워치는 메인이 인텔과 AMAT이고 이두 종목의 상승은 결국 이 SOXL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OX 3배짜리 레버리지가 SOXL이기 때문에 SOXL, SMH, SOX 등등의 상승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급상승을 하게 된다면 나스닥의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관련해서 미국 주식 이야기 계속 할 예정이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이제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소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 많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관련해서 영상에도 반영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